MSI Z370 크레이트 게이밍 VS에브가 Z370 마이크로 있는데 뭐 쓰는 게 나을까요? 크레이트 게이밍 마이크로가 상위 모델일걸요? 잠깐만, 지금 게이밍 엣지랑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게이밍 엣지보다는 크레이트가 약간 하급이거든요. 그러면 뭐다? 테스트를 해보면 된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 해볼 컨텐츠 뭐냐요? 여기 보이시는 에버가 G370 마이크로보드예요. 이전에 보셨었죠? 갈라이크 안 돼가지고 이걸로 바꿨었잖아요. 아, 또 멈췄어. 한 판에 두 번 튕기는 거 말이 됩니까? 일단은 메인보드를 먼저 바꿉시다. 메인보드를 지금 제가 이걸로 바꿀 거고요. 에버가 G370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지금 갈라이크 메인보드에 저 킬러랜이 똥같아서 에브가 G370 마이크로보드가 집에 3개 남아서 이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데? 좋아. 그래서 이 메인보드의 오버클럭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G390 칩셋 오버클럭 메인보드만 한 10개 넘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테스트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에서 이 G370 마이크로보드가 어느 정도 수준의 오버클럭 능력을 가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엄마, 에즈락에서는 33만원짜리 타이치에도 없는 전원 버튼이 달려있네? 시노스 클리어 버튼도 있고? 꽤 좋구나. 에브간에 온라인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다운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파일 다운받아서 옮겼죠? 이거죠? 빈 1.11 업데이트. 이렇게 바이오스에서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큰 단점은 아니에요. 있는 회사는 좋지만 없어도 뭐 크게 상관없다. 컵말못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할 때는 있는 게 훨씬 편하긴 하죠. 바이오스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오? V드롭이 생겼네요? 이거 원래 없던 거거든요. 이거 저번에 다크보드 쓸 때 이거 있었거든. 다른 보드로 따지면 LLC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하고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CPU 오버는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램 오버만 할 거예요. 1.5V 기준으로 할게요. 안정화 끝난 것 같습니다. 16은 통과가 안 되는데 16, 17은 통과되네요. 이 보드의 램 오버 능력은 타이치보다 좋아요. 이제 실온이 24도가 됐습니다. CPU 오버 테스트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트라이던트 로얄 실버입니다. 반짝반짝 이쁘죠? CPU 오버는 어느 메인보드든지 똑같이 이렇게 넣은 상태로 램오버를 합니다. 마이크로보드는 EIST를 끄면 터보드까지 같이 꺼지기 때문에 CPU 오버클럭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두고 C스테이트만 끄면 됩니다. 이거 전력 제한 해제하는 옵션은 없어요. CPU 오버는 48배수에 44배수 캐시 기준으로 ABX는 0을 넣었고요. BLC키 100 그대로 두고 전압은 오버라이드가 고정 전압이니까 기준으로 1. 몇 기준으로 시작할까요? 1.3에 V드롭은 스몰드롭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가 최저 값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찾는 작업도 해야 돼서 회사마다 LLC 넣는 값이 다른데 에브가 보드는 국내에선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CPU 온도 올라가는 거 보고 좀 과하다 싶으면 바로 조절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보드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도대체 전원보드가 왜 이렇게 착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에브가보드는 뭔가 메인보드에 이상한 짓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만 전원부 온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전원부 온도를 이게 있어서 실측을 해보면 전원부 온도가 낮아요. 그 말은 진짜 전원부 온도가 낮다는 소리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32에 안정화가 되네. 아, 그거네. 알았다. 디세이블이 MSI로 따지면 이게 LLC1, LLC2, LLC3, LLC4, 뭐 LLC5 이런 느낌이네. 그러면 LLC가 위로 올라가면 디폴트를 쓰고 1.35를 넣어야겠다. 잔차 튀네요. 3의 잔차. 1.36에도 안정화 될 것 같은데요? 디폴트는 1.36에 안정화 됐습니다. 이제 한계치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면 V드롭 디폴트보다 더 올리기는 힘든 거예요. 왜냐면 0.04에서 0.05V 정도가 지금 한 NLC당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더 CPU 온도를 내리고 싶어서 디폴트에서 25까지 올리고 이걸 1.4까지 해버리면 좀 안정화의 느낌에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는 디폴트 위로 가는 거는 솔직히 좀 그렇다. 그래서 여기 기준 아래로 더 안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귀드로 마이너스 50%에서 1.32에 안정화가 됐으니까 0.04 기준으로 보면 1.28에 안정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왜냐면 귀드로 마이너스 50%랑 디폴트랑이 그 차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온도는 훨씬 높을 건데 실제 본인이 인가하는 전압 자체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은 더 좋아지는 거죠. 전차 튀죠? 이거는 안정화를 포기를 할게요. 1회차인데 88도면 너무 높아요. 전압을 별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높아서 그냥 마이너스 75% 안정화는 아예 포기를 하겠습니다. CP5버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삼성 티다이 맵 오버클럭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신버전 나오면 다크로 테스트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요? 다크 새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항상 말하지만 악감정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나는 최고가 있으면 씁니다. 아무리 내가 그 회사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든 뭐든 간에 나는 최고의 성능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크가 내 CPU를 뒤지게 했고 다크가 내 CPU SSD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어도 나는 그냥 제품이 좋으면 난 살 거야. 전 다크는 지금은 환불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환불 되고 나서 나중에 다크가 좀 더 풀리면 그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로보드 사용해봤을 때 램 오버클럭 능력 이제 하나 빼고는 나머지 CPU 오버클럭 능력 부분은 상당히 만족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 3, 4, 6, 6, 18, 22, 42. 아니, 티다이 맞냐고요? 아니, 맞아요. 티다이 맞잖아. 뭐지? 뭐지? 설마 마이크로보드가 티다이의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능력이 있는 건가? 이거 부팅 안 되는 것 같은데? 와, 통과했어. 뭐지? 타이밍 더 줄여봅시다. 약간 이 보드가 트레이닝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은데요? 안 되면 아예 부팅이 안 됨. 되면 통과고.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 갭이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나 이런 보드들 좋아하는데. 왜냐면 부팅 단계에서 다 걸러주는 보드. 지금 이 보드의 단점은 근데 메모리 트레이닝 능력은 좋아도 부팅 자체가 안 돼서 바이오스 초기화를 해버려야 돼.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시모스 클리어 해야 된 단점 빼고는 만일에 자기가 프로필을 만일에 저장해두고 쓰는 거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에즈락 보드가 개 짜증나는 게 뭐냐면 부팅되는 값부터 안정화되는 값까지 갭이 너무 커요. 부팅은 돼. 부팅 돼가지고 개꿀? 하고 안정화 보면 안 돼. 근데 안정화가 통과했는데도 문제 생기는 값도 있어요, 심지어. 개빡쳐요. TM5가 통과가 다 됐는데 뭐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나 이번에 에즈락 보드 그저께 쓰면서 개빡쳐가지고 아니 오버클럭 안정화를 했는데 왜 도대체 문제가 생기냐고.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돼야 되는데 애매하게 발 걸쳐놓는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시간만 버리게 하는 보드들 너무 싫어요. 이렇게 그냥 얼마나 좋아. 부팅 되면 되고 부팅 안 되면 안정 안 된 거고. 야 24분 01초. 와 죽인다. 레이턴시 몇 정도 나오지? 이게 안정화가 돼도 속도 저하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레이턴시 49.몇? 5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40중반 안 나올 거예요. 49.3. 나쁘지 않네요. 비다이 아니고 제가 원래 램 수율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레이턴시가 지금 7호 이 정도면 솔직히 레이턴시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램 속도 보세요. 램 속도가 진짜 높아. 속도가 리드라이트 카피 속도 봐. 안정화 테스트가 끝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뭐냐, 우리 눈쟁전자 카페에 오시면. 아 나 이거 아직 근데 완성이 안 됐거든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제가 추가를 시켰습니다. 오늘 테스트 시킨 자료를 지금 정리해서 여기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최종 등급은 아니고 이 보드들 나머지 테스트 완료되면 좀 더 등급을 세분화를 할 건데 일단 넣은 이제 등급을 보시면 전원부도 상당히 좋고요. CPU 오버클럭 능력도 상당히 좋고 삼성 램 오버클럭 능력은 독보적으로 좋고요. 최상급 비다이 오버클럭 능력은 4200 이상이 아예 부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 안정화 봤을 때 상당히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가격은 지금 190달러고요. 저는 빌프 때 89.99달러에 두 개를 샀었습니다. 오늘 테스트한 건 바이오스 1.11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고 일단은 상당히 좋다는 거. 나머지 뭐 오버클럭 보드들 지금 20만원대 살 수 있는 보드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 지금 G370 마이크로보드 가격이 189.99달러입니다. 아마존에서 아직 팔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배송을 하려면 배송비 30달러 정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 메인보드 테스트 관련 내용은 나중에 정리가 되면 무슨 메인보드를 여러분들이 사야 될지에 관한 영상을 만들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미완성이지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 영상에서 솔직히 뭐 제목에는 갈라이크보다 좋은 마이크로보드라고 했지만 솔직히 램 오버클럭 능력은 갈라이크가 훨씬 좋고요. CPU 오버클럭 능력은 거의 비빌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오버클럭 능력이면 맞다죠? 지금 방송 몇 시간 했죠? 네, 8시간 했고요. 메인보드 테스트만 한 6시간 정도 한 것 같네요. 랜딩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